안내반, 안내반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와, 정말 멋진 추억도 선물해 주시고, 네. 또 이것도 또 주시고. 와, 멋있다. 와, 장난 아니다. 진짜 웅장하다. 그쵸? 오토바이 핸들로 쓴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깜짝깜짝 놀라시겠다, 이거 보면. 오토바이 핸들 딱 있어. 그죠? 아, 뒤에 타. 어. 같이 먼저 가 있어요, 형, 그러면. 네. 가요. 가자, 이제. 병만족장의 기술 덕분에 오늘 폭순도 마을은 염소고기 풍년! 오늘의 저녁 만찬 기대해보겠습니다! 염소고치 밥만 볶아 일단 이거?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. 어, 지금까지. 조용한 분위기가 웃겨서 사람 진짜 많은데. 지금 다 이거 집중하고 있어, 다. 조금 같이 부를게요. 진짜 맛있겠다. 진짜.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갔네. 그래서 빨리 익히면 안 돼. 그때 그 양념이 타버리면 꼼짝마하니까. 혜성이는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같이 굶어보고 해보니까 계속 붙어서 같이 옆에서 잠자고 이런 적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. 영화는 계속 한 숙소에서 연기자, 스태프들 다 먹고 자면서 더 그렇게 정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, 오랜만에. 한 2년 넘게 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껴서 참 뜻깊은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우리가 더 정이 더 좀 빨리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? 네, 맞아요. 환경에서 서로. 네. 어? 제가 좀 되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. 뭐 때문에 그런 건데? 왜? 모르겠어. 아, 왜 또 눈이 붉어지는데? 아니, 진짜 이상하게 웃음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눈물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. 원래는 안 그래? 저는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아, 야, 막내가 혜성이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아, 야, 막내가 혜성이가 없었다. 막내 혜성이가 지금 처음 숨을 쉬었어. 미치겠다, 아, 미치겠다, 진짜. 나름대로 약간 좀 시크하고 좀 냉정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원래 모습을 만났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이번에 와서 정한이 형은 제가 평생에서 했던 말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, 진짜로. 말을요? 어. 아. 저 사람이 싫다. 누구요? 저 사람. 돌이켜보면 메인 감독님이 제일 싫대. 너무 고생시켜서? 길가다 한 마리 쳐, 뭐. 야, 제일 쉽대. 얘기를 사전 미팅을 하는데. 아, 여자도 가도 편하고 뭐. 아, 그래요? 맞나? 내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봐요, 형님. 응? 힘들진 않았어. 예? 힘들진 않았다고. 예? 죽겠다는 얘기를 뻔하셨는데 저한테. 야, 진짜. 그래? 왜 이렇게 부었지? 새로운 친구? 동생? 여동생?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난 당분간 3일 동안 집에 가 있으면 무진아 그럴 것 같아. 난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요? 고소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지만
일단 정상적인 어떤 생활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. 그나마 이제